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거를 진작 리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한 주가 밀렸네요. 테슬라 세미트럭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세미트럭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두어가지고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오늘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아, 요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요런 거 추정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쭉 보실 수 있는 영상이 될 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자, 테슬라 세미트럭이 드디어 만들어져가지고 전달이 되나봐요.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공개했는데, 공개된 사실이 있고, 공개된 사실을 바탕으로 공개되진 않았으나 계산 가능한 사실들이 있어요. 보니까 막 이거 관련해가지고 주식 관련한 채널들 있잖아요. 막뭐 삼성증권이니 무슨 증권이니 막 이런 증권사 분석 리포트에서는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쭉 썼는데, 그것도 계산이 가능한 것들인데, 뭐 배터리 무게라든지, 배터리의 용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트럭이 얼마나 무거운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계산을 할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계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된 사실부터 보죠. 공개된 사실, 진짜로 500마일을 달릴 수 있다. 원래 이거 약간 2017년 한 4, 5년 전에 발표됐을 때는 에이, 이게 진짜 500마일 갈수 있다고 막 반신반의 했는데, 진짜 500마일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 영상도 올라왔죠. 증거 영상으로 이거 뭐짐 싣고 달리는 것부터, 짐도 안 실었다 이럴까봐 짐 싣고 달리는 것까지 해가지고 타임랩스로 아예 멈추 않고선 500마일 달리는 거한 10시간 달렸을 것 같더라고요. 한 60마일로 달렸다 그러면 6, 9, 5, 14, 9시간? 9시간 정도 달렸을 것 같아요. 공개된 사실에 보면은 500마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500마일 달렸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프레이먼터 공장에서 쭉 해가지고 샌디에고까지 왔는데, 샌디에고까지 500마일인데 잘 보면은 시작을 어디서 했냐면 97% 배터리 만충돼 있는 데서 한 거고요. 끝날 때 지점 보면은 4%예요. 그러니까 97-4% 하면은 93%, 93% 가지고 500마일을 간 거니까, 실제로 테슬라는 지금 조금 줄여서 발표한 거지, 500마일을 갈수 있다라고 발표했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93%로 500마일을 갈수 있다 이퀄 100%로는 몇 마일 갈수 있냐라고 계산을 해 보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X는 5만 나누기 93 해가지고 537마일을 갈수 있죠. 그죠? 실제 100%로 가지고서는, 이론상으로는 100% 가지고 이 트럭을 가지고서는 최대 864km, 뉴스 들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갈수 있는 것 같아요. 537마일 정도를 갈수 있을 거예요. 864km. 그리고 그 대부분 여러분들 아시지만 배터리도 그렇고 가스탱크도 그렇고 경고등 뜬 다음에 MT 났다고 0% 들어온 다음에도 좀 달리기 때문에 아마 이거보다 좀더 달릴 수 있는데, 880마일 이렇게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직은 모르니까 일단 864k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영상의 후반부 계산들은 다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기술 분석은 이 영상의 뒷부분으로 밀어서 뒷부분의 기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작동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뭐 등등등을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또 재미없다고 또 중간에 나가고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두 번째, 공개된 것 중에 대단한 사실은 뭐냐면 평지가 아닌 산길을 달린 거예요. 산길. 이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게 주행거리가 내려가는 거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음영으로 회색으로 이렇게 처리된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처리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고도 를 표시한 거예요. 고도. 여기에 오른쪽 축을 보면은 고도가 나와요. 엘리베이션. 이렇게 산길을 올라가고, 대관령처럼 뭐 이렇게 이렇게 가진 않죠. 대관령은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번에 한국 가니까 이렇게 좀 길을 쭉 뽑아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올라가는 경사도 보이시죠? 이게 6% 경사로입니다. 6%면 생각보다 되게 가파른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이게 얼마나 높은 데를 갔냐? 아, 왜, 야, 미국은 평평하니까 산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대관령을 찾아봤더니 한계령은 1000m, 두문동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1200, 백봉령이 750. 그러니까 대충 테슬라 트럭이 넘어간 데가 1260이니까 대관령의 이쪽 태백산맥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을 지나갔다고 보면 되니까 만만치 않은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낮은 봉우리들 보이는 거 보면은 대략 450m 해발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간 거니까 완전 평지를 달렸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 꽤 험난한 길을 달리면서 500마일, 그러니까 860km를 완성한 거다. 여기까지 인정? 인정.
세 번째 대단한 점, 짐을 가득 싣고 주행했다. 짐을 가득 실었는데 짐을 가득 싣는 게 얼마나 꽉 실어야 되느냐. 클래스 A 트럭이요. 클래스 A 트럭의 총 무게는 8만 1천 파운드였다고 해요. 이게 전기 트럭은 8만 2천 파운드까지 가능한데 시험한 트럭은 8만 1천 파운드까지 실었어요. 한국에서 사용하는 메트릭 톤으로 계산했을 때는 36.7톤으로 환산이 됩니다. US 톤이 아니고요. 메트릭 톤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톤으로. 그러니까 36.7톤이 나의 트럭 트럭의 무게 플러스 내가 실은 짐의 무게예요. 고기에 대한 분석도 이 뒷부분에서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클래스 8 이거 궁금해가지고 계속 찾아봤어. 클래스 8은 도대체 무게가 어떻게 되는 거냐, 자기의 무게는 얼마고 얼마까지 실을 수 있는 거냐 봤더니 자기의 무게를 포함한 적재 중량의 무게가 33,000파운드 이상이어야 되는 트럭들, 이런 큰 트럭들, 제일 큰 트럭들이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 클래스 3를 보시면은 요런 것들이 클래스 3예요. 요런 거 이삿짐 트럭 같은 거, DHL 딜리버리 밴 같은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찾고 나오는데, 우리가 왜 세미 트럭을 만들냐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일론이 이 화면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공해와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 미국에서 팔리는 모든 차량 중에 1%밖에 안 되는 트럭이 매연은 20%나 배출을 하고 미세먼지는 36%나 만든다. 그러니까 이놈의 트럭을 때려잡아야 된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돈을 모을 때 제일 먼저 줄여야 되는 거, 소비 지출을 줄일 때 제일 먼저 줄여야 되는 거는 제일 임팩트가 큰 것부터 줄이죠. 똑같아. 제일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매량 1인데 이 미치는 거는 5분의 1이잖아. 그래서 찾아봤어. 이게 사실인가 궁금하잖아. 팩트 체크를 해봐야지. 그래서 보니까 클래스 3에서 8까지 하는 모든 트럭을 다 찾아봤더니 대충 20년 동안 한 50만 대에서 80만 대 수준 안으로 팔리니까 대충 어림잡으면은 에버러지 한 60만 대에서 70만 대 정도 파는 거예요. 1년에 꽤 많이 팔아요. 클래스 8 가장 큰 트럭들, 미국에는 이게 기차와 그 이런 운송 시스템이 거의 그냥 혈관처럼 흐르거든요. 얘네들이 1년에 얼마나 팔리냐 대충 보니까 20만 대에서 25만 대 수준에서 에버러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 20만 대 판다고 합시다. 평균적으로 꽤 많이 팔리죠. 그러면 전체 차량으로 보면은 트럭, 그 우리 세단, 뭐 그 다음 SUV 이런 거 다 통틀어 가지고 얼마나 팔리냐 보면 1년에 무려 1750만 대의 차량이 팔린답니다. 미국 진짜 차 엄청 많이 팔죠. 전 사실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게 공예야, 공예. 인간이 공예야. 이 1년에 1700만 대씩 웬일 만들고 폐차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사실 이거 너무 많아. 아무튼 이 스케일로 쭉 봤을 때 750만대, 500만대, 250만대 여기가 0이라고 따졌을 때 방금 전에 이 그래프를 갖다가 짜그려 놓으면은 여기에 깔리는 거죠. 여기 1% 1700만대 중에 20만대 팔리는 거니까 1% 정도 깔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안 팔리는 놈들이 매연은 이만큼을 배출한다는 거죠. 5분의 1을 이만큼을 매연을 배출한다는 거죠. 이만큼밖에 안 되는 놈들이. 판매가 얘기도 뒤에 해드릴게요. 이런 차들 보면은 뒤에 따라가면 암 걸리죠. 아 진짜 보는 걸로도 멘탈리 바람 유발인데 진짜 따라가면은 진짜 좋지 않아요. 후배 친구가 여기서 가사한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 얘기로는 이 파티클라 매터 여기에 나오는 디젤에서 나오는 것들은 혈관 그 폐포보다 작기 때문에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이 뇌나 뭐 어디에 가서 걸릴지 몰라서 이런 거 아주 아주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거 아니면 쳐다보는 것도 바람인데 아무튼 세미트럭이나 뭐 니콜라 트럭이나 뭐 아무튼 뭐 이런 트럭들이 나와가지고 좀 이런 것 좀 교체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대단한 점으로 다시 넘어옵시다.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 갈 길이 멀어. 지금 이 영상이 도대체 길이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갈 길이 참 머네요. 이거 큰일 났어요. 짐을 가득 싣고 주행했다면 이게 지금 대단한 점이 짐을 가득 싣고 주행했다는 건데 이게 짐을 적게 실었다면은 아까 전에 860km 짐을 안 실었다면 1000km는 물론이고 제 그냥 뇌피셜로는 1000km 이상 가능할 거로 추정됩니다. 이게 맨날 만차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그렇게 완전 꽉 채워가지고 가는 건 아니니까 조금만 거 7km 하고 막 이러잖아, 그죠? 뭐 펩시 나왔지만 펩시 콜라를 막 꽉까지 채워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가벼운 거 벌크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부피는 많이 나고 이런 거 실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멀리 가겠죠. 네 번째 대단한 사실은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테슬라가 참 잘하는 게 다른 데 차량에 들어가는 기술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뭐 여기 보니까 인포테인먼트
어카운트 시스템 같은 거, 이게 약간 이제 홍보를 위해서 다 갖다가 때려봤죠. 자기네 팔린 테슬라에 들어가는 모든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다 합치니까 뭐 300만 마일을 뛴 거다. 1.5조 시간을 운영한 히트펌프를 그대로 갖고 와서 다른 차에 들어가는 거를 세미에 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현역 입장에서 국내에서 화물차 업계 구조상 저걸 직접 사는 화물차주는 거의 없을 듯.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답이 나와요. 역시 화물차를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뭔지 딱 느낌 오시는 것 같아.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 파워 인버터, 그 다음에 드라이브 트레인 유닛, 요거는 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다른 유닛에서 사용되는 거, 여기 안에 들어가는 뭐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사용된 것들을 갖고 와서 쓴다. 이런 검증된 부품을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 그리고 기술을 캐리오버해서 안정적이다. 우리는 되게 릴라이어블하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오토파일럿과 FSD도 대충 적용이 가능하겠죠. 다른 차에서 적용한 거를 일로 갖고 오면 되니까. 다섯 번째, 작은 모터가 3개가 들어간다. 작은 모터가 3개가 들어가는데 보면은 여기 있는 두 개는 가속용이라고 써 있고요. 그죠? acceleration이라고 보이시죠? 하나는 항속용, 하이웨이 드라이브 유닛이라고 보이죠? 요게 하나가 항속용이고요. 여기 두 개가 가속용입니다. 왜냐면은 트럭은 처음에 초반 토크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웅 하고 갈 때 초반 토크가 필요하니까 그때 토크 필요할 때 요 모터를 써서 힘을 더 주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크루징 할 때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모터 관련한 거 기술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모터를 이제 갖고 왔어요. 요게 이렇게 확대돼 가지고 영상을 보여주면 좀 못 참죠. 이거를 한 20번 돌려본 것 같아요.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함부로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아닌데 이렇게 뭐 함부로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함부로 보여주면 함부로 봐야죠. 그죠? 자,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도는데 요거를 쫙 분해해서 확대를 해주죠. 잘 보시면은 모터예요, 이게. 그죠? 모터? 모터가 기어 하나가 들어가서 두 번째 기어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기어로 넘어갈 때 기어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어가 이빨이 10개가 있고 기어의 이빨이 100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10바퀴 돌아야 얘가 한 바퀴 돌죠? 10바퀴 돌 때 한 바퀴 돌면은 힘은 10배 늘어나고 속도는 10배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어가 하나가 돌아가고 그 다음 기어에서 기어비로 힘을 늘려, 토크를 늘려줘.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그죠? 근데 이 큰 기어로 이제 힘은 10배로 늘어났는데 속도는 줄어들죠. 근데 이 기어를 다시 보면 이 기어의 뒤에 여기 조그만 기어가 또 붙어 있어. 이 뒤에 붙어 있는 이 조그만 기어가 다시 이 큰 기어를 또 돌려. 한 번 점프,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 점프, 그 다음에 이 숨어 있는 이 기어는 다시 이 기어, 이 조그만 기어에 또 있어. 그래서 이 조그만 기어가 얘를 가. 그러니까 몇 번의 힘의 점프가 일어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의 기어비의 향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어비라고 해요. 그래서 세 번의 기어비의 향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얘가 예를 들어 만 번 돌 때 얘가 한 번 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 배의 힘이 더 가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더 큰 토크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얘 보시죠. 항속 유닛이라고 서명한 얘를 보시죠. 얘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얘는 기어가 하나죠. 하나가 한 번 점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붙어 있는 애가 두 번 점프하죠. 그래서 두 번. 기어비의 상승이 두 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얘를 빠른 속도에 사용하는 거고요. 얘를 세 번 해서 힘을 낼 때 토크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타이칸을 많이들 비판도 하고 하던데 타이칸에 전기차 2단 트랜스미션 넣었다 막 뭐라고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트랜스미션을 사용하는 돈은 줄이고 이거는 트랜스미션과 똑같은 2단 트랜스미션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만든 거죠. 이거는 2단 트랜스, 이거는 1단 트랜스미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슬라는 참 머리를 잘 쓰죠. 이렇게 1단과 2단을 따로 나눠서 트랜스미션 없이 2단 미션을 구현해내는 이런 방식을 썼다는 거. 심지어 다른 트럭들을 캐치업해서 막 따라가죠. 언덕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 100km, 120km로 달린대요. 그 모터의 사이즈 하나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모터의 이 사이즈 하나는 슈퍼볼 공 정도의 사이즈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할 것 같죠. 이게 실제로 공로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기 트럭으로 800km는 무리다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냐. 영상에 계속 나와요. 일론 머스크가 누구 그 사람 이렇게 막 비웃는 영 나오는데 그게 빌 게이츠를 의미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니콜라 트럭을, 니콜라 트럭을 언덕에서 이렇게 밀어서 내려갔으니까 그럼 니콜라 트럭을 비판한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전기 트럭으로는 800km 안 된다, 배터리 너무 많이 때려 놓으면 적재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 이거, 그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하죠. 자, 요거예요, 요거. 36.7톤이죠. 요번에 한 건 36.7톤인데 배터리를 장거리가 가능해지는 거는 쉬워. 솔직히 얘기해서 쉬워. 뭐냐면은 배터리 많이 넣으면 돼. 배터리 많이 넣으면은 멀리 가잖아요. 문제는 이 미국에서 트럭의 전체 무게의 합이 37톤이에요. 전기차는 37톤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트럭과 배터리의 무게를 합쳐가지고 배터리 엄청 때려 넣어가지고 이 그림처럼 이만큼 많이 때려 넣으면 예를 들면 뭐 30톤이야 이 무게가. 얘가 30톤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6톤밖에 못 싣지. 그러면 이거 짐 실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경제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많이 못 넣을 거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얼마 못 싣기 때문에 비겔츠가 비판한 건데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한 걸로. 근데 니콜라도 그래서 수소로 가야 된다. 우리는 퓨얼셀을 넣어야 된다. 이게 배터리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배터리 말고 가벼운 수소와 수소를 움직일 수 있는 구동, 그 퓨얼셀을 넣으면은 퓨얼셀 엔진으로는 이거 없이 이만큼을 페이로드를 더 실을 수 있으니까 그게 미래다 이랬어요. 근데 니콜라 얘기도 나와요. 이게 해보니까 니콜라보다도 오히려 트럭이 가볍게 만들었어. 희한하죠. 니콜라 트럭보다도 가벼워. 니콜라에서 얘기한 거야. 니콜라에서 야 이거 우리보다 가벼운데 트럭이 그랬어. 전기 트럭에 대해서 미국에서 규제를 완화해 줬는데 원래는 이게 다 합쳐가지고 8만 파운드였거든요. 근데 전기 트럭에 대해서는 야 배터리 넣어야 되는 공간 더 필요하지. 그래서 0.2만, 그러니까 0.2만이니까 약 900kg을 2,000파운드, 약 900kg을 더 실어도 되게 해줬어요. 전기 트럭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준 거죠. 일반 디젤 트럭은 36톤까지인데 너는 배터리 더 실어야 되니까 900kg 한 1톤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37톤이요. 이런 식이요. 전기차는 조금 더 있어도 돼. 조금 더 무거워도 괜찮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트럭의 무게 자체가 있죠. 트럭 무게에 여기 디젤 엔진 막 400kg씩 나가는 거를 빼고 모터를 넣었을 거 아니에요. 모터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엄청 가벼운 모터와 미션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가볍게 만든 거죠. 공차 중량을 좀 가볍게 만든, 얘를 좀 줄이고 얘를 높이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장거리가 가능해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개는 모터와 배터리 효율의 증가 플러스 공기역학이죠. 공기역학적으로 일반 디젤 트럭들보다 공기역학적으로 좀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줄이고, 이 생각보다 공기역학적인 힘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 왜냐면 이게 트럭을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차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 바람이 이렇게 맞잖아요. 이렇게 맞을 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타이어 앞에 앉아있는 캐빈, 그 다음에 이게 트레일러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단면적으로 바람이 때려버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골판지 같은 걸 이렇게 잡고서 달려봐요. 여러분 달리기 속도만 해도 바람 불면 힘들잖아요. 이거 골판지 이렇게 잡고 뛰면, 그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잖아요 지금, 그죠? 높이가 2.몇 미터, 3미터에 가까운데 이거 어마어마한 큰 판을 들고 뛴다고 생각해봐. 생각보다 공기역학이 어마어마하게 커질수록 더 중요합니다. 이 단면적이 커질수록 공기역학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터의 효율, 배터리의 효율의 증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달았어요. 도대체 배터리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냐, 너네 효율이 얼마 되냐 그랬더니 현재 효율은 마일당 1.7kW다 요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드릴게요. 김태정님 굿포인트. 거기다가 공기저항계수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속도가 뭐 50km, 80km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은 이렇게 곱으로, 속도가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항이 더 힘이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힘이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뭐 100km, 120km. 그래서 여러분들 가스를 제일 안 먹는 구간이 시속 80km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120km 정도 달리면은 기름이 들어가는 속도가 훨씬 더 많이 기름이 빠지니까 연비 주행하시고 이런 분들 대충 100km, 시속 100km가 최적의 교통정체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욕도 안 먹이면서 기름도 제일 적게 먹이는 구간이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안전운전을 하십시오. 장거리가 가능해진 이유의 여섯 번째는 리젠 브레이킹의 힘이다. 이 사람들이 요거를 좀 무시했던 거죠. 리젠 브레이킹 빼고선 계산을 하니까 이게 500마일 못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800km 못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리젠이라는 게 있었죠. 리젠을 보시면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요만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만큼은 배터리를 회복한 거야. 요만큼이 이게 작아 보이지만, 그래프상으로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죠. 여기 한번, 여기도 뭐 자잘자잘 있긴 있지만 무시하고 여기에
크게 한번, 그 다음에 여기 해발 이만큼 올라가니까 배터리도 급격하게 빠지지만 다시 이만큼 회복하고 이만큼 회복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회복, 배터리의 회복이 계속 이뤄져요. 요것들을 총 합치면은 아주 작은 양이라고 하긴 어렵죠. 약 10% 정도는 회복한 거 아닌가. 10%면 어디야. 700km 갈 거를 770km 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회복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배터리 리젠으로 인한 거리가 증가해진 거라고 보이고요. 이 리젠은 사실은 배터리의 주행거리의 증가를 갖고 오는 것의 장점도 있지만 플러스 다른 장점들도 있는데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따가